저도 매우 반갑습니다. 그럼 한번 볼까? 오랜만에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가지고 매우 떨리고요. 눈부시고요 지금. 어떻게 포즈를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긴장이 많이 되고요. 아, 이번 작품을 하게 된 건 뭐 먼저 이제 시나리오에 대한 매력을 많이 느꼈고 시나리오와 함께 제가 봉투를 하나 받았어요. 이 정민 씨로부터 날라온 편지였는데 제 마음을 굉장히 움직이게 하는 감동적인 편지를 한 통 받고 아 이런 친구면 내가 되게 의지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들었고 또 이렇게 영화 보니까 너무 잘 만들어 주셔가지고 저 너무 감사드립니다. 훨씬 해볼 만한 거 아니야? 올인. 지금까지 해왔던 역할들에 비해서 캐릭터도 세고 지금까지 제가 해왔던 연기와는 조금 다른 연기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고민을 많이 했었고 그런 감독님하고 상의하면서 이렇게 조율을 많이 해나갔던 것 같고요. 이건 제가 평가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그냥 관객분들께서 박정민이라는 배우가 저런 것도 할 줄 아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저는 보람찬 일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. 영민 마음속으로 따라롱 우리 영민은 하트 좋아할 것 같아서 너도 예, 현장에서 지현이가 처음 봤을 때부터 굉장히 편안하게 제가 대할 수 있게 또 지현이도 저를 좀 심하지 않나 싶을 정도로 편하게 생각해 줘서 예, 정말 예, 가족처럼 잘 받아주고 저희끼리 귀엽게 열심히 촬영했었던 것 같습니다. 이걸 까친지 알아? 회를 하도 까치 준다 그래갖고 초까치. 예, 저도 오늘 개인적으로 좀 놀랐습니다. 이게 저는 예 제가 오늘 보니까 이 정도로 제가 웃었었나라고 예 저도 시나리오를 보면서 감독님이 어떻게 보면 이 씬을 통해서 이광수라는 배우가 성인 연기를 보인다 뭐 이게 예 뭐 어떻게 보면 새로운 모습을 보인다 예 이런 부럽습니다. 옛날에 진짜 타짜가 있긴 있었지. 원아이드 잭, 네 인생을 바꿀 찬스. 시나리오를 참고로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시나리오가 워낙 흥미롭고 감독님도 잘 염두해 두고 계시고 또 시나리오에서도 잘 표현돼 있어서 특별히 많은 연구를 하기보다는 시나리오를 믿고 또 감독님을 믿고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. 새끼들이 진짜 시나리오를 처음 봤을 때 캐릭터는 진짜 나랑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솔직히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. 저한테는 되게 큰 도전이었거든요. 되게 다른 색깔의 인물이었기 때문에 고민을 좀 하다가 연기하는 캐릭터라면 제 모습 그대로의 어떤 말투나 행동 등 표정 등 여러 가지 소스들을 좀 잘 사용하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욕심이 났던 것 같아요. 필요한 말만 하는 인물인 것 같아서요. 일출에게 집중하고 그리고 마돈나의 그런 눈빛이라든지 뭔가 표정에 더 신경을 썼던 것 같습니다. 효범이 형님 처음 만났을 때 꼭 안아주셨었어요. 네. 처음 봤는데 그게 되게 따뜻했고 그 이후로 형님이 좋아서 졸졸 쫓아다녔었거든요. 형님에 대한 그런 동경이나 따뜻함 같은 것들이 제가 연기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많이 주신 것 같고 오늘 또 영화 보는데 그 순간들이 새록새록 떠오르더라고요. 굉장히 좋았습니다. 저는 정민 씨 현장에서 보면서 정말 많이 놀랐어요. 정민 씨뿐만 아니라 지금 이렇게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정말 인간은 진보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이 느끼거든요. 와 정말 많이 배우고 제가 얻어가는 게 더 많고 에너지도 그렇고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 고맙다고 영화 보고 정민 씨와 감독님께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꼭 전하고 싶어요. 작년 가을 때 만나서
연습을 하고 겨울을 통과해서 촬영했던 영화가 드디어 관객 여러분들을 만나게 됐습니다. 저희도 이제 조금 안심하는 마음으로 오늘 찍었던 게 많은데요. 고맙습니다. 우선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정말 카드가 지겨울 정도로 카드를 보면서 그렇게 촬영을 하고 정말 열심히 다들 힘을 합쳐서 호흡을 맞췄습니다. 많이 많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참 열심히 치열하게 또 행복하게 최선을 다해서 촬영을 했는데요. 또 그 행복감이 또 많은 분들에게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다시 한번 소중한 발걸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조심히 돌아가세요. 네, 영화 한 편 한 편을 찍으면서 가장 행복한 순간은 좋은 동료들을 많이 만난다는 그 순간들 같거든요. 타짜 원아이드 잭은 그런 선물을 너무나도 크게 받았던 영화여서 제가 가끔 떠올리면 정말 울컥할 정도로 행복했던 영화입니다. 이렇게 잘 만들어주셔서 감독님께 감사드리고 열심히 다들 행복하게 촬영해주셔서 저희 배우분들 그리고 스태프분들한테도 감사드리고 오늘 찾아주신 기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전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저 역시 감독님께도 감사드리고 여기 정빈 씨 또 여기 계신 모든 배우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좋은 작품 만들기 위해서 애써주신 우리 스태프분들께도 축하한다고 꼭 전해드리고 싶어요. 그리고 앞으로 영화 보실 관객분들 기대 많이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바쁘실 텐데 자리를 채워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. 제게 타짜는 진짜 너무 사랑스러운 현장으로 기억에 남아있어요. 배우분들 그리고 스태프분들을 되게 배려하는 마음과 그리고 서로의 합이 너무 좋았어서 그 좋은 에너지를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저희 영화 많이 응원해주시고요.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